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패티 존.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또 새로운 회사의 브랜드가 손안에 들어왔네요. 패티 존. 이야. 예, 퍼즈 계열인데요. 근데 퍼즈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범용성이 큰 그런 친구입니다. 오, 이거 로고가 되게 무슨 음식점, 미국 음식점에 나오는 그런 로고처럼 박혀 있고요. 예, 무게감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렛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예, 겉 그 스틸이 자, 무게가 좀 있는데 오, 520. 보통 이 정도 크기면 한 무거워봤자 400g 뭐 이 정도였는데 520g입니다. 와. 자, 노브 되게 다양하고요. 개인들이 많은 거 보니까 정말 퍼즈 말고도 디스토션 같은 범용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그럼 패티 존. 퍼즈 아닌 이름이 퓨즈예요. 네. 여러분들 그럼 한번 소리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헤비게이지 기타 보컬 장군입니다. 네! 굉장히 화려해지고 굉장히 뭔가 상큼해진 그런 기분이죠, 여러분들. 드디어 병호쌤이 후계자를 선발했다고 합니다. 속보입니다. 그 뒤통수 한 대 때린다고 했는데 한 대 맞았고요. 새해부터. 네, 병호쌤의 을 이을 그런 후계자 헤비게이지 기타 보컬 장군님과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오늘 광주에서 올라오셨고요. 네, 오늘 네. 오늘 올라왔고 오늘 섭외 받았고 네. 놀러 왔다가 리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 워낙 또 기타 치시면서 이제 보컬 하시는데 뭐 어려운 점은 없는지? 어렵죠. 손 따로, 입 따로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뭐 지하 씨도 아시죠? 네, 네. 병호 쌤도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이제 기타 보컬이 좀 대세 느낌도 있으면서 그만큼 매력이 있는 또 기타 보컬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오늘 이게 새로운 새해 그리고 새 브랜드 패티 존. 그리고 새 병호쌤 후계자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예. 패티존, 네, 이게 뭔가요? 디스토션과 퍼즈가 하나로 패티존의 일렉트로닉스 이펙터 퓨즈입니다. 네, 퍼즈의 개념인데요. 퓨즈라고 해서 이름을 새로 만들었어요. 디스토션하고 퍼즈를 한꺼번에 소리를 가져갈 수 있다. 솔직히 퍼즈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계열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죠.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좀 되게 난감할 때도 있고 그리고 퍼즈 사운드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사운드를 연출해내기 때문에 디스토션 또 밋밋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거를 또 하나의 이펙터로 담아냈네요. 네. 퍼즈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오버드라이브만큼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네, 사운드로 자리매김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빈도가 약 좀 낮지 않나 그렇죠,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퍼즈라고 하면 사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사운드 자체가 밴드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 실험적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형 사운드는 디스토션 그리고 맞습니다. 뭐 생톤. 아니면은 뭐 그냥 모던 락은 약간 그냥 좀 예, 클린톤 뭐 이런 쪽으로만 좀 가는 느낌이 있어서 또 기타가 튀는 그런 음악보다는 좀 보컬 위주의 그런 밴드 음악이 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저 퍼즈에 대해서 개념들이 좀 많이 쉬쉬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들이 있는데 얘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사운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선 팬더고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레벨은 약간 클린턴에서 약간 좀 더 레벨 높게 줬고요. 그리고 개인 1에다가 하이랑 로우, 하이스, 로우스 이 노브들이 있는데 다 중간에 놨어요. 자, 노브는 되게 간단합니다. 레벨이 있고요. 개인 1이 있잖아요. 여기에 토글 스위치 개인 2가 있어요. 토글 스위치 개인 2는요. 누크를 포함해서 퍼즐 사운드를 위한 미니 토글 스위치로 3개의 개인 세팅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개인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좀 전에 시연을 했는데요. 토글 스위치가 그렇게 개인의 양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개인이고요. 자, 위에 어때요? 위에랑 아래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죠? 차이가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일반인이니까요. 네, 아, 이 아래쪽으로 토글 스위치를 내리면요. 약간의 무거운 중압감 있는 개인이 약간 걸리는 느낌은 느낌적인 느낌이 나고요. 위로 올리면요. 좀 더 하이엔드 개인 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느낌적인 느낌이지 사운드가 확 변하거나 개인의 뭐 또 하나의 스위치를 켰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진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냥 뭔가 질감이나 발림 정도를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토글 스위치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면요. 믹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왼쪽으로 믹스를 다 돌려주시면 디스토션만 관장을 합니다. 가보시죠. 왼쪽으로 돌리면 디스토션이고요. 네. 오른쪽으로 돌리면 퍼즈입니다. 괜찮네, 좋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가운데로 놓으면요, 퍼즈랑 드라이브를, 아, 디스토션의 양을 믹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로우스와 하이스가 있죠. S 붙인 건 로우 컷이에요. 자, 사운드 들어보시면요. 끊어버렸네요. 네. 자, 로우컷과 하이컷 여러분들 들어보시기에 얘네가 진정한 노브 역할을 자기가 스스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EQ 필요 없네요. 이거. 네. EQ 역할을 너무 충분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우선은 개인의 양만 좀 괜찮다 싶었을 만큼 잡아두고 이 로우와 하이로 질감 자체와 이 질감이 달라지면 또 개인의 양 묻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그 개인의 양 묻는 그 정도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잡아주고 있어서 오, 이 노브가 진짜 제대로 됐네요. 그렇네요. 오, 네네. 오, 이게 명기입니다 이게. 이 믹스 노브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블렌딩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네네네 그렇죠. 블렌딩 역할을 함과 동시에 좀 색깔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뭐 자갈이냐 아니면 모래냐 이 정도의 색깔을 좀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노브이고요. 얘가요 가격대가 398,000원이에요. 398,000원. 398,000원. 어떻게 생각해요? 딱 가격 들었을 때 얘가 가격이 398,000원이다.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비싼 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를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그쵸? 있는 거잖아요. 가성비를 좀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데 딱 그만큼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네요. 저는 조금 왜냐면은 40만 원대라면은 제가 돈이 있다면은 만약에 퍼즈가 필요하다 디스토션이 필요하다라면은 이걸 사겠다 이거죠. 그럼 우리 극으로 갈까요? 디스토션 극, 퍼즈 극으로 가서 사운드를 얼마나 역할을 낼 수 있는지 우리 마샬로 가서
디스토션 가볼게요. 자, 퍼즈 가보겠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다. 이거 진짜 정말 예. 극악 하이게인이라고 해도 네. 퍼즈의 그 와 그건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퍼즈보다는 좀 더 디스테션 계열에 좀 더 가까운. 왜냐면 퍼즈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이도 굉장히 높여봤고요. 거기에 음장감 주려고 로우도 굉장히 올려봤거든요. 거기에 게인까지 더했는데요. 퍼즈의 웡웡 하는 울컹울컹한 소리의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다 퍼즈로 돌려놨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렛 아시죠? 렛. 그렇죠. 렛이 여러분 디스토션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렛이 퍼즈 계열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에 듀스톤 렛을 듀얼 렛을 썼을 때 전 디스토션인지 알고 썼거든요. 근데 그게 퍼즈 계열이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퍼즈로 충분히 디스토션의 음압이나 아니면 디스토션의 그런 질감이나 디스트적인 무게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퍼즈 색깔을 가미한 개성적인 디스토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얘가 사실 랩보다 좀 더 무겁고요. 좀 더 까끌거리고요. 좀 하이엔드 계열의 디스토션에 좀 더 가깝다고 그렇게 네. 제가 말하고 싶네요. 네. 정말 하이게인 디스토션으로서의 역할로만 봐도 네.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퍼즈까지 동반돼 있으니 네. 얘는 정말 짱인 듯. 뭐지? 갑자기? 이 패티 존 이름도 마음에 들어요. 이게 아 이게 회사 고기를 좋아해 회사 이름인데 고기 패티. 그 패티가 아닌가? 네 회사 이름인데 아마 사람 이름인 것 같. 개발자 이름이죠. 네, 개발자 이름인 것 같은. 그러니까 U.S. Made in U.S.A. 제품은 어떤 컴팩트한 느낌보다는 되게 단단하고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운드마저도 되게 단단하고 옹골진 그런 네. 사운드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얘 안에요 고성능의 전원 듀얼 레일 전원 섹션으로요 9V에서 18V까지. 전원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저희는 9V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18V를 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오디오 파일 스튜디오 레벨 성능을 페달에 담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거의 진짜 비싼 오디오 카드에서 사용되는 불 브라운 OPA 인풋 버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렵네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가 연주를 해보니까 노이즈가 오 맞아요 상당히 극도로 낮은 노이즈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100% USA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되게 지금 원래 병호 쌤하고 같이 하면 제가 막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거나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면요 병호 쌤이 뭐 그런가 보지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했는데. 되게 괜찮아요? 고등학생 방송부 같은 느낌 지금 좀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아 저도 되게 긴장하고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막상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네. 더 긴장되네요. 네. 이 진짜 병호 쌤과 네. 지아 씨가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병호 쌤이 대단하신 거죠. 저야 뭐 그냥 뭐 알아보고 뭐 그런 거죠 뭐.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말투가 원래 그러신 거죠? 그렇죠. 아 네. 대화할 때도 혹시 그렇게 말투를 하시나요? 왜?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그렇습니다. 지아 씨가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아, 네.
빨리 쾌차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갑자기요? 저희가 광주에 와서 소주와 네. 회를 전도한 장모님이에요. 저희가 전도했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돌아오면 패티 존, 네 고기와 상관이 없고요. 개인이 굉장히 많아서 이 개인 개인 원 개인 투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이건 질감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 이제 어디까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타 한 번만 바꿔서 잠깐 소리 듣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지금 험버커 기타에서 계속 들으셨는데요. 싱글 픽업에서도 어느 정도의 사운드가 묻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퍼진가요? 아니요, 섞어놨어요. 믹스입니다. 믹스. 아 이게 카메라가 열려 돼 있으니까 네. 손가락이 막안 돌아가네요. 네, 그 기분 알죠, 내가. 근데 계속 보고 있는데 손가락에서 앙증 맞네요. 갈 길을 잃은. 지금 제 정신이 지금 혼미하니까요. 그냥 물 흐르듯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땀이 엄청 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빨리 진행. 그럼 빨리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싱글 픽업에서도요. 드라이브 감이 굉장히 발리는 느낌이 들면서요. 약간 오버드라이브 계열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만큼 범용성이 굉장히 큰 패티 존 드라이브라고 생각이 듭니다. 퓨즈죠. 퓨즈. F-U-S-E. F-U-Z-E. 네. 퓨즈. 아, 자, 그러면 우리 한 줄평을 드릴 건데요. 한 줄평을 여기에 한 줄, 한 줄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한 줄로 이 이펙터를 예, 퓨즈를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생각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는 저번 시간에 했던 시청자 줄평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온 홀스의 디스토션이었죠. V2. 거기에서 오방눈탱이 님이 말만한 G라고 한 줄평을 주셨습니다. 네, 오방눈탱이 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생각해 보셨나요? 네. 네. 사실 딱히 생각이 안 나서. 네. 아따 참말로 거시기 하네. 튼튼한 만큼 사운드도 튼튼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퓨즈. 좋은 얘기인가요? 아, 지금까지 리뷰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디스토션 아빠하고 퓨즈 엄마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이교영과 뭐 김병원 쌤이 결혼해서 낳은 앰프가 있거든요. 이교영님이 이분 아닌가 이분? 자, 한 줄평 들었고 우리 케이크 대 와인 점이라고 있거든요. 점수. 자, 와인 점수를 주시면 돼요. 와인 점수 대 케이크 점수. 네네. 자, 오 새로운 판때기가 왔네요. 아무도 안 쓴 거 같아요. 제가 여기에, 처음 쓰는 처음 건가요? 쓰는 거예요. 흰 눈을 밟듯이. 대단합니다. 우와 이거 제가 되게 블링블링하고 뭐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새거가 그냥 새거예요. 그냥 새거. 네. 네. 자 케이크 대 와인점 몇 대면 7.5 대 8.5. 네 굉장히 고 득점 주셨네요. 저는 그 하이게인 그 디스토션의 묵직함이 너무 좋았어요. 이 헤비게이즈 음악 장르가 뭐죠? 코어예요. 이지코어. 코어. 이모코어, 뭐 스피드코어, 메탈코어 이런 거 있는데 이지코어, 네, 쉬운 멜로디와 묵직한 사운드를 합한 네, 그런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운드를 약간 좋아하시는 그렇죠. 성향적인 성향이 반영된 그런 점수인 것 같고요. 자, 7.5 대 8.5 나왔습니다. 오늘 김병호 쌤 후계자로서 오늘 시간 가져봤는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아 장르? 너무 뜻깊은 저 무술련 새해 첫 썬탐 기어타임즈에 네. 나오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이번 무술련 개해인데 나이는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무술련 여러분 저 건강하시고요. 지금 뭐 물어봤죠? 아, 오늘 후계자로서 소감. 아, 후계자로서 병호 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매주 정말 이곳에서 매주가 아니야 매일이에요 거의. 왜냐면 기어타임즈 또 따로 하시고. 아, 그러시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 그리고 존경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제 건강하십시오. 멘트가 오늘 안 감기네요. 죄송합니다. 네, 처음 보고 반하고 존경하게 되는 병호쌤, 우리 다음 주에 병호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루 쉰, 한주쉰그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주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시간 되시면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뭐 구경하러 오는 것만으로도 네. 영광입니다. 찬조 출연 헤비게이지 보컬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썬데이 기탐 패티 존과 함께 했고요. 퓨즈. 네, 여러분들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